All right, you guys. So today I'm going to be checking out NMIX's Pick and Mix Break Time episodes 1-4. Yes. So I've been meaning to get to this for a while now. It's been a while since I watched anything from my girls, and I was just waiting for the right time for this. And episode 4 came out yesterday, and I was like, okay, let's do all of them together. So it's going to be a long video. Grab a snack, grab a drink or something. I don't know what to expect, except it's going to be hilarious. Just a good time. So yeah, let's get into it with episode 1.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불을 꺼보겠습니다. 우와, 폼 미쳤다. Yo, now that the tour is finished, I need to like watch all those videos. I haven't seen anything as far as other stuff.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가지고 운전해도 되는 겁니다. I mean, we've seen before. She's really good at this.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의 분노를 실험하기 위해 지금 당장 현장에 불을 꺼보겠습니다. 와. 어둠의 자식들. 파티 타임. 없네. 엔믹스는 생각보다 분노가 없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화나지 않았어. 야, 불 껐다고 화내려는 사람이야. 당황만을 할 뿐. 자연스럽게 앉아서 얘기해보자. 여기 난 마이크 없어요. 우리가 기자이기 때문이지. 내가 기자인데? 나도 기자인데. 그런가? 아, 네, 아나운서 때문이지요. 너는 약간 스포츠 캐스터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본에 써있었어. 엄마 보고 맞춘 줄. 그래서 오늘 우리 뭐 하러 왔어요? 아주 좋은 질문! 우리 엑스페르고 활동 끝나고 휴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쉬면서 멤버들이 각자 하고 싶었던, 발전시키고 싶었던 능력들을 하나하나씩 좀 깨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컨텐츠! 제가 말을 더 잘하고 싶어서 준비한 엔믹스 뉴스 컨텐츠고요. 저희가 지금 말할 때도 발음을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하루 아나운서가 되어서 다 같이 스포츠 능력을 키워보고 마지막에 제대로 된 뉴스까지 해볼 겁니다. 기대된다. 큰일 났다. 약간 시리가 된 기분이랄까? 발음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항상 편하게 있다 보니까 다들 약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저 요즘 맞아. 발음이 조금 편하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렛츠고! 가실게요, 공주들. 제가 발음 연습을 위해서 젠말 놀이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와! 나는 2번 할래. 그럼 난 3번! 조사승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 Okay, team mission.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네! 네. 엔믹스가 스피디하게 설명드리는 3시 13분 33초 뉴스입니다. 오. 리얼리 릴리의 릴리리아 릴러는 통해 행토독 행토리와 수산물 운송 수색 중. 와, 귀여워. 신데렐라가 문을 뚫어. 오 노. 누르륵 누르. 다시. 설레 얘가 들어와. 신데렐라야. 설레렐라. 야, 네가 처음 할래? 처음이 좀 쉽다. 처음이 좀 쉽한데. 엔믹스가 스피디하게 설명하는 아 진짜! 엔믹스가 스피디하게 설명드리는 3시 13분 33초 뉴스입니다. 예스! 리얼리 릴리의 릴리리아 릴러는 통해 행토독 행토리아 수산물 운송 수속 수색 중. 오, 잘한다. 설데렐라가 문을 도르륵 드르륵 두르륵 열었다가 What was that? 토리아 수산물 운송 수속 수색 중. 오, 잘한다. 설데렐라가 문을 도르륵 드르륵 두르륵 열었다가 와. It sounds like a rap song. 두르륵 두르륵 열고 들어와. 우와, 잘한다. 베아리파 푸팝 푸푸와 푸팝 푸푸푸. 야,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진짜 어려워. 죄송합니다. 엔믹스가 스피디하게 설명드리는 3시 13분 33초 뉴스입니다. 리얼리 릴리의 릴리의 릴러는 통해 행토독 행토리아 수산물 운송 수송 수색 중. 설데렐라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르륵 열었다가 드로록 도르륵 두르륵 열고 들어와. 베아리파 푸푸푸와 파푸푸푸씨의 두다닥콩 두콩뚜콩 깨우팡장 물을 슈르륵 샤샤샥 싹쓸어 부산한 새벽 3시 13분 33초 만에 어슷 썰고는 산림산께서 구석 풀숲 속으로 수산물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와, 왜 이렇게 잘해? 잘해라! 저희 성공인가요?
야! 잘한다! 아, 잘한다. 릴리 언니 잘한다. 아니야! 보다 딱 콩 뚜껑! 뚜껑! 아, 야, 잠깐만. 나 베이가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 아, 베이가 잘해? 나도 몰랐네. 내가 이런 잘해요? 재능이 있는지. 스웨이스 술쪽 상면 상키서. 근데 포파포프가 뭐야? 아, sorry, 포파포프. 잘하도록. 36초. 와, 4초 남기고 했어. 그러면 발음 코인이 된 것 같으니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좋아요. 좋아요. 다음 뭘까? 아나운서라면 우리말 나들이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말 나들이. 하지만 아나운서는 영어지롱. 저희가 섞은 노래 장인이잖아요. 섞은 가요. 맞아요. 네, 섞가, 섞가. 섞가, 섞가. 섞가, 섞가. 우리의 노래로 능력을 상승시키면 어떨까? 한국어 줄줄이 노래방. 줄줄이. 아, 줄줄이 노래방. 줄줄이. 오예. 들어봐, 예! 스냅핏, 느끼는 느낌, 오, 예! 느끼는 느낌! 느끼는 느낌! 만약 다 있으면, 주사위 굴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모아 섞어!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노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일 최근 노래. 오, 좋아요.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틀리면 엉덩이로 씨. 엉덩이 싫어. 그러지 말자. 그냥 멤버들의 야유. 틀려도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모르실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줘 한번 가볼까요? 한국어 줄줄이 노래방. Let's get. 가보자. 출발!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그럼 다시 나를, 너를 사랑해줘. 그 사랑을 따라가, 커지는 울림. 어머나, 어머나, 오, 예. 들어봐, 예. 어떤 맘 속 깊은 바람 하나 꺼내 펼쳐봐. 느껴지는 feel, 지는 feel. 느껴지는 느낌. 느껴지는 느낌 쓴데. 우리가 다들 왜 그거 왜 well 찌들어 살았나 봐. 그랬나 봐. 맞아, 이게 처음 시작할 때도 스탑!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 헤이는 뭐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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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아니, 뭐래? 가보자고! 시작해! 가자!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그럼 내가 사랑해줄게. 뛰는 심장 속을 따라가, 오예! 들어봐, 예! 너를 펼쳐봐, 느껴지는 느낌, 오예! 도망가지 마, 오예! 지금 처음 만난 심장이 아픈 꽃이 피워봐, 사막 속에 별이 내려봐. 내 사랑이 되길 원한다면 다친 마음을 다 깨뜨려.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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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해볼게. 나이스. 어느 왜? 어느 왜? 자, 아, 뭘 왜? 맞지 않아요? 이거, 이거 원래 박자가 느려서 그래요. 이게 약간 레이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딥박, 딥박 타는 거예요. 레이백, 딥박. 레이백. 이리 볼게. 그래요. 너무 일부러.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점점 사랑해줄게. 뛰는 심장 소리 따라가, 커지는 울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오예. 똑같이 하는 걸. 와예. That's hella cute. 생각났던 마음 속 깊은 바람마다 꺼내 펼쳐봐. 느껴지는 느낌, 오예. 도망가지마, 오예. 지금 처음 만난 심장 예쁜 꽃이 피워봐, 사막 속에 비를 내려봐. 아이 사랑이 되길 원한다면 다친 마음을 다 깨뜨려.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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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분도 어느쯤 내 자라난 이끌림 점을 이어. 오, 아가. 아야. 속 불꽃놀이 외쳐 높은 희망 눈을 맞춰. 너무 쉬워, 너는 해야 해.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나도 똑같이 사랑해줄게요. 진짜 이렇게 사랑해줘. 약간 행사톤이다. 이렇게 사랑해줄게, 저렇게 사랑해줄게.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도 널 좋아할게. 아이, 큰 파도가 시작될걸. 지금 할 틈에 준비가 더 가자. 감성의 폭을 모아. 없이 빠져요. God, those two are good together. 속에 교차하고 멈추고 있던 숨 꾸준한 내 마음 속에 꽃 피어나는 나의 길을 보여줘. 어느 틈에 연결돼 사랑해 조가 조가. Dude, these vocals though. I'm just getting with the vocals. 저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최고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널 사랑해줄게. 나만이 보이니? 나를 향해 켜친 사랑 결국 너를 향할 사랑 너와 내 꿈이 이어져 커져갈 시간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이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이렇게 사랑해줘 그리고 사랑해 줄게 릴리아는 진작에 너무 귀여워 사랑해 줄게.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해줄게. 줄게. 예. There you go. 됐다. 하니까 된다. 잘한다. 다들 좀 뉴스데스크 할만할 저 목에 풀렸어요. 한국어 능기군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들었어. 정말 맞아. 우리 노래 영어와 추임새가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We're international group. 조합. 이게 바로 엔믹스. 니은석 거. 니은석 거. 니은석 거. 둘, 셋. 안녕하세요. 니은석 거입니다. 진짜 어렵다. 농농농농 빨리 사무소에서 알립니다.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빨리 지금 뉴스데스크 하러 가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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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려. 민초파와 반민초파의 대립이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시 월장이랑 월급 루팡이 뭘까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오프닝을 끊으면 먹네 하고. 아, this is gonna be good, isn't it? Damn, they got a hole. 안녕하십니까 엔믹스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오해원 장규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걸그룹 엔믹스가 지난 3월 20일 발매한 미니 1집 엑스페르고로 초동 63만 장을 돌파해 커리어 하이를 right. 달성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엔믹스 소속의 릴리는 숙소에서 매번 헤어밴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항상 베일에 쌓여있던 그녀의 이마. 굉장히 빛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해당 속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릴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릴리 기자.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릴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고요. 릴리라는 멤버가 엔믹스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고요. 네, 뭐요? 이마가 정말 예쁘다고 들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폼 미쳤다. 일시 월장이랑 월급 루팡이 뭘까요? 아, 네. 네. 월급 루팡은 월급을 도둑 맞았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바로 써버렸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팬분들이 릴리의 이마를 보고 완전 월급 루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마를 보여주고 나서 일시 월장을 했답니다. 엔믹스가. 네. 월급을 루팡 당했는데 일시 월장 됐어. 아니지 않아? 월급 루팡 잘 어울렸어. 월급 루팡이 월급 도둑 맞은 거 아니야? Right? That's 아니에요. What I'm thinking. 일을 안 하고 논다. 있다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냥 도둑놈. 지금까지 엔믹스 뉴스 릴리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바로 끝내버리네. 네, 반짝이고 깨끗한 이마를 통해서 월급 루팡을 면한 릴리님의 속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민초파와 반민초파의 대립이 여전히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심지어 유명 걸그룹 소속의 오모 씨는 라이브 방송 중 민초를 사랑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제작진에서 속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엔믹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논쟁거리가 될란가요? 네, 민초와 관련된 War 논쟁거리. 네, 지금 속보가 왔습니다. 엔믹스 사이에서 공주드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주드라라는 것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우 기자.
아, 네, 계속해서 속보가 지금 전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공주드라를 너무너무 시시때때로 계속 사용해서 옆에 계신 매니저님들이 가장 귀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왕자는 안 해주냐는 속보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떡하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 있는 지우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지우기자입니다. 지금 엔믹스 팬들로부터 왜 공주드라만 하고 왕자드라는 안 하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데요. 아, 그게 말입니다. 그게 일단 저희 팀에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주드라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트루.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아. 공주드라를 이렇게 많이 해서 오히려 좋아. 네. 아, 알겠다. 지우기자? 잠깐 광고, 광고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아니야, 나 말할 수 있어. 공주드라. 네, 통신이 원만하지 않은 관계로 중간 속보가 굉장히 잘린 것 같아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네. 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최근 걸그룹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발야구와 스쿼트 그리고 플랭크라고 합니다. The clap. 저는 플랭크를 하기 위해서는 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곤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주무시길 바랍니다. 설륜 기자, 잠이 중요하다는 게 속보입니까? 네, 속보입니다. 아, 네, 설륜님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날씨 보면서 오늘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부담. 오늘의 날씨입니다. The waiting. Perfect. 네, 현재 기온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맑음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맑음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거침없이 비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MZ세대 분들께 직접 제가 여쭤봤는데요. MZ세대 분들은 버카충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도 MZ세대가 되기 위해 항상 버스카드를 충전하며 비를 맞으면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럼 굳이 비를 맞을 거면 버카충을 왜 하게 되었다고? MZ세대 분들은 다른 세대 분들과는 다르게 항상 버스카드를 충전하면서 비를 맞으면 다니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 잘 빠져나가는데. 네, 대기만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엔믹스가 데뷔한 지 어느덧 400일이 넘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 1년이 넘었냐고 하는데요.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00일의 기간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오른 엔믹스. 어쩌면 앤서에게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엔믹스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악수라고. 손을 잡고 나가. 이게 뭐야? 오버야 나. 수고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생방송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수고했어. 아찔했어. 나 중간에 이렇게 속보 갑자기 뜰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첫날인데 속보 왜 이렇게 많았어? 아니, 대본이 없어, 대본이. 이제 아무 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무 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역시. 근데 나는 오늘 릴리 언니가 정말 순발력이 넘쳤던 것 같아. 맞아. 폼, 릴리 폼 미쳤어. 진짜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내가 갑자기 뉴스 지능이 생겼구나. 네, 언니. 재능. 아쉬웠던 것은 아나운서님들과 통신이 어려웠다는 점? 그쪽은 맛있게 됐어. 끊겼어. 이게 말 단어를 이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저는 베이 기사가 기자 베이차 뽑았다. 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지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많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기상캐스터 베인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 사랑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더 능력을 키웠으니까 혜연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해! 든든. 너는 안 든든해. 걱정이야. 오늘
저의 컨텐츠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의 주인공 멤버는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칠까요? 뉴스 느낌으로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 엠믹스 뉴스의 엠믹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엠믹스 뉴스의 엠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 맞는다. 어 미쳤다. 와, 감동적이다. All right, let's go to the next episode.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여러분, 안녕. 아, these are always so good. C가 쓰고 싶은 날이다. 언니도 그래요? 네. 네? 오늘은 문학의 날이니까요. 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내려온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아름답도다. 많이 봤지. 타자 연습하면서 결해는 밤으로 했지요. 아, 책 읽기 딱 좋은 날씨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중충한이 착 소리 들으면서. 근데 우리 무슨 촬영이에요? 아 여러분 못 보셨어요? 제 1회 엔믹스 문학의 날. 아 맞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What's today? 괜찮습니다. 릴리가 풍했다. Hyojin's like English accent is on point. 벌써부터 시 쓰고 있네 다들. Trust me, I've heard. 오늘은 릴리의 날이고요. 오. 그럼 문학의 날에 언니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 역시 저 원래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 문학인이 되어서 시 날송부터 시화 작성까지 하면서 글을 표현하는 능력을 깨우쳐보면 어떻게 어떠냐고 생각 어때?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문학을 즐기세요? 뭐 영화도 되고 책도 되고 제가 또 시? 초등학교 때 과학 영재였거든요. 와. 땡플렉스 시리즈에서 뭐 블랙미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There you go. 저는 아바타 2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바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마다 하고 다녔어요. 주제가 물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 되게 가고 싶대. 그쪽 친구들은 문학과 어떤 요즘 릴리 언니에게 추천받은 책을 읽고 있어요. The Woman in the Window. 방금까지 읽다 왔어요. 되게 스릴 넘칩니다. 스릴러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 1회 엔믹스 문학의 날을 시작해보자. 와! 해보자.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 해보자. 음악이랑 시는 진짜 쌍둥이 같은 존재잖아요, 거의. 그렇죠. 궁금한 거 있는데 다들 뭐 평소에 좋아하는 가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테일러 스위프트. 가디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진짜 좋고요. 라임이 약간 그 시의 운율에서 온 거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아웃사이더의 외톨이를 좋아하지.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너무너무 겁나. 혼자 이렇게 두려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이거야. 잘한다. 난 그 엔믹스의 러밀라이티스 가사 좋더라고요. 예쁜 꽃을 피워봐. 사랑 속에 비를 내려봐.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준비한 엔믹스 문학의 날 첫 번째 행사는 바로 음악의 낭송회. 낭송회. 우와, 한 돌고래 있다. 다 돌고래 있다. 여러분 서로 공책 주제 공유하면 안 돼요. 헐,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해. 야, 나 이거 진짜 맨날 불렀어. 아니, 우리 똑같은 노래인 거 아니야? 우리 똑같은 거 아니야? 와, 그럼 진짜 웃기겠다.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저야. 이거 첫 줄부터 되게 와다. 막 벅차올라? 나 조금 떨려. 휴지 좀 해주세요. 나무꾼은 어서 돌아가시오. 훨씬 더 웅장하게 내는 경적 소리. 빵빵. 빵빵. 난 여전히 할 말을 내뱉지. 퇴퇴퇴. 소리꾼. 소리꾼. 퇴퇴퇴. 우르르. 우르르. 콱콱콱콱콱. 찬둥. 빠라바밤.
오늘 날씨랑 찰떡이네. 아니 진짜 가서 가. 나 마음이 무너졌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 이상입니다. It thundered in my heart. 다음으로 할 사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맨날 부르고 다녔거든요. 진짜 뭔지 궁금하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서울까지 출근 퇴근을 했어요. 네.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때마다 계속 제 귀에 맴돌았던 노래입니다. 주제 서울.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와 시작됐다. 어떡해.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와 이거 진짜 감동이다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어떡해.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서울 사이버 대학교. 하나하나 다 음절의 음율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모르는 노래인데 너 진짜 와닿는다. 제가 되게 힘들 때 잘 듣기 딱 좋은 그런 시의 구절이거든요. 네. 위로가 되는 거 아니면 응원을 해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는 건 서울 사이버대학밖에 없어.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는 떨궈지는 날. 그럴 때마다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말해준 너의 그 Damn.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Yes, I'm alright. That's somebody. 특별한 나로 변해. You make me feel special. Special? 아, 가사 너무 좋아.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It is a beautiful song. 이 노래는 조금 진짜 힘들었던 시대 시절에 이 노래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약간 엄마도 생각이 나고. 진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Is there any international fans tonight? Tonight. 아노 니혼노 미나상 와 아리가또. 저에게 특별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좋다. 나 진짜 첫 소절부터 울었잖아, 진짜로. 이별보다 약간 그리워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인데 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가사 봐, 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반편지. 이건 근데 진짜 그건데? 진짜 슬픈데? 진짜 슬픈데? They're like, it's actually sad. 슬픈 분위기가 막 계속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눈 부으니까 제가 좀 차가운 감정으로 이 곡은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음도 없고 울림도 없어요. 어머. 아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은 이제 감동이 없어. 마음이 없이 주고받는 말은 전혀 울림이 없어. Gotta get that groove back. Gotta get that groove back. Gotta get that groove back. 와, 명작품이다. 나 근데 마음이 왜 이렇게 울렸지? 여러분 어땠어요? 나는 설윤이와 릴리 언니가 글로벌한 시를 낭송한 게 너무 좋았어. 그 설윤이가 갑자기 이렇게 Nobody Somebody 할 때 아,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인정. 언니도 갑자기 일본 여고생이 된 줄 알았어요. 마노 니혼노 미나상와 아리가또. 맞아요. 저 영어도 하고 뭐 글로벌한 사람이야 나는. 그럼 여러분 1등을 뽑자면 눈 감고 지목을 해볼까요? 누가 보는데요 그러면? 하나 둘 서이. 와 몰표세요. 몰표세요. 여기 오늘의 문학소녀. 감사합니다. 저를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시를 짓기 전에 삼행시 짓기로 몸풀기를 할까요? 삼행시. 삼행시 왜 다 약할 것 같아. 바밤바. 바밤바. 바밤바? 와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밤이 들어있는 바밤. 아 나 벌써 웃겨. 안 돼. 전 다 했어요. 벌써?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랬어. 바, 라바라 바라, 밤, 휘, 바람. 오! 오, 좋은데? 뭐야? 뭐야? 아니, 어떻게 말을 안 했는데. 잘 썼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해볼게요. 네. 바. 바보 같은 릴리가 밤. 밤이 되어도 바. 바이킹을 타고 다녔어요.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엽다! 아, 너무 잘했다. 아, 나 맨 처음에 언니가 바보 같은 막 써놔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바.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밤길 조심하렴. 바이. 오, 잘했다! 오, 진짜 뭐야? 나이스. 아, 규진이, 그 다음 규진이 할래. 규진이 마지막에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여기서 제일 이상해요. 알겠죠? 알았어요. 이렇게 밑밥을 깔아. 바.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밤. 밤. 밤이 될 때까지 날아가서 바지도 날아감. 아, 귀여워. 바지도 날아갔대. 바. 바람이 흩날리는 머릿결. 밤마다 생각나는 그녀. 바로 지금 고백한다. 완전 로맨틱한데? 내가 이름이 바밤바였으면 진짜 감동이었을 것 같아. 그쵸. 최악인데? 내 이름 바밤바면? 바. 바보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밤. 밤. 밤마다 너에게 편지를 줬던 사람이 바로. 아, 줬던 사람이. 아니, 진짜. 바. 바로 나야. 당신의 씨에게, 삼행 씨에게 투표하세요. A 5, a 6, 7. Oh man. 쭉. Lily's is good. 설륜 언니. 설륜이 두 표, 규진이 두 표? 아하. 혜원이도 두 표 아니에요? 혜원 언니 두 표? 네. 아, 진짜? 어, 어떡해, 어떡해. 3-way tie. 대박, 어떡해. 다 센스가 넘치는구만. 어, 센스가 넘쳐. 우리 이제 그럼 몸풀기 좀 된 것 같은데? 어, 맞아. 나 이제 뇌가 좀 불러가고 있어. 이제 문학의 날 마지막 행사야. 아, 아쉽다. 뭔지 궁금하지? 바로 자유주제 시화짓기. 자유주제 시화짓기? 근데 여러분, 네? 시화가 뭐야? 자, 규진이가 저 카메라 보고 설명해줘. 자, 시화라는 것은 시와 그림을 합친 단어입니다. 시랑 그림을 같이 그려서 이제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나 시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나는 한국어로는 한 번도 안 써봤어. 괜찮아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난 일단 배경을 꾸며야겠어. 지금 이 느낌으로다가 나의 룸메의 약점을 찾아보자. 무서운 말을 막. 여수 밤바다 너무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여러분들 얼마나 남으셨어요? 저는 1분이요. 1분. 자, 모두 시화짓기 끝났? 네! 네! 끝났! 저는 N행시로 준비를 했고요. 우와, 멋있다. 그래서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제목은 아이돌입니다. 와! 오! 지은이는 배진솔입니다. 아! 아이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이 이것은 돌 돌김. 멧. 멧돼지가 앞에 있어도 생각나는 돌 돌김. 충 충분히 먹었음에도 항상 생각나는 돌김. 헐. 걸어다니면서도 먹고 림보하면서도 매일 먹고 있는 나의 사랑 돌김. 문 문학 공주님들, 학교는 잘 다녀오셨어요? 공부는 어떠셨어요? 오늘의 주 메뉴는 돌김. 그리고 그림 되게 잘 그렸다. 저 불에 그 굽는 그 김에 고소함이 올라오고 있어. 와, 맛있겠다. 저의 김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자신 없다더니 되게 잘했네? 자신감이 중요해. 그럼요. 짜잔. 제목 템플 스테이. 지은이 김지우. 잭. 여긴 어디? 딱딱딱딱어 템플 스테이. 딱딱딱 108배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감사합니다. There you go. 그림도 그렸어요.
약간 절이었으니까 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색으로 그렸습니다. 아, 와. 좋아요. 저는요, 제가 스무 살이 된 갓 스무 살의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스무 살이고요, 제목은 지은이는 설륜입니다. 갑자기 어느샌가 어른이 되었다. 유유. 그치만 나는 아직 아이를 할 거다. 유유. 야, 너 완전 MG다. 다이어리 아니야, 다이어리? 왜냐면 난 아직 엄따가 필요해. 유유. 유유. 하지만 난 아직 울지 않을 거다. 왜냐면 나는 얼은이니까. 유유. 오! 좋습니다. 나이스. 하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보았습니다. 좋아요. 아주 많은 사랑을 표현했네요. 네. 하트가 정말 많아요. 그럼요. 부모님에게 영상 편지 하나만 해주실래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나도. 저는 밈을 주제로 시를 써보았고요. 제가 보여드리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밈. 밈. 오해원. 밈 무슨 밈. 5, 6, 7, 8. 밈, 밈, 무슨 밈, 온 세상이 웃는 밈. 어디, 어디 있나, 내 머리에 있지. 오.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그냥 우리가 읽었는데? 그림. 네, 그림. 그림은 제가 밈을 얻는 모든 것. 뭐, 엔터 엑스플로어과 윈도우, you know what I'm saying? 약간 업데이트 전, you know what I'm saying? 마우스 요즘 이렇게 처음 안 달려서 그냥 한번 그려봤어,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자! 룸메이트. 장규진. 오직 나를 위한 헌정신가요? 맞습니다. 그대는 어떠한가요? 저와 함께하는 날들 말이에요. 난 어떻냐고요? 난 좋습니다. 그대가 코만 골지 않는다면. 드르렁. 난 항상 궁금합니다. 당신의 룸메이트는 어떤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좋다. 좀 감성적인데? 저 코 안 고는데 그렇게 고생하실 수 있어요? 제 룸메가 이렇게 골골 자고 계시고. 골골 대면서 자나요? 제가 이제 저의 사랑을 언니 코와 입에 막으려고 이제 암살 시도 아니야? X인 이유가 있었네. X인 이유가 있었네. He's like 내 거 진짜 귀 진지한데? 언니 되게 길더라고. 장미 짱 이뻐. 나의 두 번째 가족. 릴리. 가족이 두 개 있는 게 어떤 느낌이야? 하나는 피에서 만들어졌고 하나는 땀에서 만들어졌어. 하나는 나의 첫 시작을 도와줬고 하나는 나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어. 두 번째 가족이 된 나의 멤버들은 나의 엄마, 나의 동생, 나의 아빠와 마찬가지이다. 그런 역할들을 채웠다. 오! Damn, that was heartfelt. 나 진짜 리얼 터치드.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다. 언니 이거 쓰고 있을 때 나 옆에서 밈밈 무슨 말 이거. 야, 난 돌깅밖에 없어. 그리고 장미를 그린 이유는 꽃처럼 아름답다는 거죠, 엠믹스가. 어때요? 투표를 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저는 이미 마음속 1등이 정해졌어요. 저도요. I mean, it has to be Lily. 하나, 둘, 셋. 아, 뭐야? 다 나요? 야! 아싸! 그 첫 번째 가족은 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가족은 땀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Right? Yeah, that was good. 감동이야. 어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아빠 빠지고 싶어. Do it. Do it. 진짜 감동이다. 몰표라니. 문화상품권 그거 언니 거예요. 언니 드리는데 아깝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저 한번 열어볼게요. 궁금해서요. 와, 궁금해서요. 오, 문화상품권. 언니. 언니 근데 언니, 언니 책상 또. 그러니까 책상 언니 책상인데 좀 되겠다. 아니면 엠믹스한테 투자할게요. 엠믹스 도서관. 좋아요! MX 도서관 만드는 거지. 그럴까? 도서관을 만들기엔 토자금이 너무 소박한데요? 오늘 우리의 브레이크 타임 주제였던 MX 문학의 날 어땠어요, 다들?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 너무 의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를 적어봤는데 맨날 시를 적을 것 같아요, 이제.
지켜봐야겠다. 지우 맨날 썼는지. 지켜봐야겠다. 오늘 문학에 대해서도 They wake up tomorrow. 취향에 대해서 so where's your 더 poem? 잘한 것 같고 문학도 더 배운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어때요? 저 진행 괜찮게 했나요? 네! 완벽한 릴리의 문학이 아니었어요. 진행도 하고 선물도 받고 완벽하다. 1등 상품 문상도 가지셨으니까 엔믹스로 삼행시 해주세요. 엔! 엔믹스와 엔서 영원히 forever 미! 믹스틱도 잊지 말고 스! 스스로 못 버틸 것 같으면 항상 엔믹스와 엔서가 있으니까 오, 우린 서로 버틸 수 있다. 아, 야! 엔믹스와 엔서 영원히 forever. Damn, and she draws well. 해완제이야! 네, 저기서 해완제이야! 네. 저기서 개표정 가져와봐! 알겠습니다! 오예! 오늘 내가 대장이다! 이게 뭡니까, 지윤님? 오, snap, here we go, boss. 대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빠!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일로와! 아빠! 자, 여러분! 좀 모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창단식 우리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귀엽다, 귀엽다! 일동! 차렷! 차렷! 헛! 엔소에게 인사!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엔믹스가 걸스카우트가 되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캠핑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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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걸스카우트! 대장, 여기 보시면 대장이에요. 감사합니다. 걸대. 그래서 오늘은 나의 콘텐츠, 내가 계획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준비한 엔믹스 걸스카우트, 오늘 하루 걸스카우트가 되어서 제이의 빙의에 계획적인 캠핑기를 해볼 거예요. 걸스카우트 등 학교 다닐 때 활동했던 것 뭐 이렇게. 저 아람단 했어요, 아람단. 저는 걸스카우트 했었어요. 저는 호주에 살았을 때 Girl Guides라고. Girl Guides. 그 닉네임이 브라운이었어. 브라운. 아니, 브라운 말고 브라운이. 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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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닉네임이 브라운이었어. 브라운! 브라운 말고 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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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장님 오늘 뭐 하는데요? 네! 해왕쫄병! 쫄병이 뭐야? 해왕쫄병! 네! 저기서 개표정 가져와봐! 알겠습니다! 오예! 오예! 오늘 내가 대장이다! 오늘만큼은 지효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준다. Damn right.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못 보는 광경이에요. 우리 지금 리더 언니! 리더 언니 시키는 거 같이 와보세요. 너무 좋아! 여기다 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효님? 왜 이렇게 커요? 걸스카우트 계획적인 캠핑 계획표예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지 써놓는 건가요? 지효가 시간을 분배해주면 되는 거 같은데? 딩동댕동! 대장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총 저어진 시간은 60분이니까 네. 캠핑 세트 설치하기는 몇 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텐트가 원터치 텐트일 수 있잖아. 맞아. 그러네. 그게 원터치인데 만약에 15분 정했으면 그냥 막 완전 빠르게 10분? 5분, 5분. 원터치. 보물찾기를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10분. 그래, 5분, 그리고 5분? 이거 장 보는 것도 해야 되고. 아야, 보물찾기는 시간 타이트하게 해야지 잘 찾는다고. 요리를 길게 해야 돼. 맞아, 요리를 좀 길게 해야 돼. 5분 할게요. 야, 휴식 없애. 그래, 먹으면서 휴식하자. 계획적으로 휴식하기 1초. 1초라도 안 모이면 확실하게 보물찾기. 대장님께서 현명하게 전해주십시오. 5분? 5분 할 수 있어? 타이트하게 해야지 좀 급해져가지고 잘 찾아. 그럼 7분 어때요, 7분? 6분 59초예요. 어차피 저거 1초 까였잖아, 1초. 오케이, 오케이. 6분 59초? 오케이. 우리 진짜 계획적이다. 지금 총 12분 썼어. 철두철미하게 장보기. 10분. 장보는 게 진짜 마트를 가서 장보는 거야? 에이, 설마. 지금 마트 갔네, 여기 어디인데? 여기 마트가 없는 거 같으니까 5분. 맞아. 에이, 설마 잠깐만. 가겠어? 저기 위인가? 거기 위에 카메라 있는데? 카메라가 있거든요? 아, 야, 저인가 보다. 저인가 보다. 마트 저건가 보다. 저건가 보다, 야. 역시 나는 눈치를 입가리셨어. 알잘 딱갈센 요리. 먹는 시간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분배하자. 식사 20분. 아, 근데 우리 정리 시간은 우리 6명이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5분이면 돼. 16분 동안 요리? 요리 일찍 끝나면 더 빨리 먹으면 되지. 맞아. 제가 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엔믹스 걸스카우트 캠핑 시작해 봅시다.
봅시다. 해야 할 일. 캠핑 세트 설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야야, 일본만에 가능하겠는데? 아, I just noticed the conflict. 그래, 괜찮아, 여섯 명이니까 가능해. 아, 원터치 세트 아니잖아. 아, 원터치 아니에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 따라라라라라라라, somebody do it! 이렇게 이렇게 받아, 이 검정이 받아, 이게 받아. 뭐야 이건? 아, 식탁. 그래. 여기가 위인가 봐. 야, 우리 지금 텐트를 치지 말고 식탁을 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텐트 없어도 되지 않아? 식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일단 셋! 일단 대일을 만들고 계세요. 저랑 유나가 필게요. 이게 뭔데, 와이리커? 아, 아빠 알려줘! 아빠! 아빠! 이게 뭐야! 아빠, 일로 와! 아빠! 우린 식사 시간 줄여야겠는데? 야, 우리 시간 너무 적게 잡았다. This is why I don't go camping. 야, 텐트 없어도 된다니까? 야, 텐트 필요 없어, 텐트 필요 없어. 이거 불이나 설치해봐, 불이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 너무 어렵다. 얘들아, 내가 침대를 만들었어! 언니, 이거 텐트 버려! 침대면 돼! 버리라고! 아니, 나 잘하고 있어. 나 이것 봐, 나 여기까지 했다니까. 됐다. 의자 하나 완성. 어? 아니, 나는 못했는데. 아! 얘들아! 움집! Hold up! How hard is the chair?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움집 스타일로다가. 이것도 세워!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귀여워, 릴리언. 짱 귀여워. 이거 거의 저희가 빼놨던 건데, 이거는. There you go. 뭐예요? 주방용품. 뭘 시키 없이 그냥 뭘로 먹어? 귀신아, 그거 빨리 치마 속에 넣어, 빨리! 야, 책상 누가 했어? 잘했다. 잘했다. 야, 잘했다. 자리 잡고. 저희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 이번 계획적으로 휴식하기! 시작! 와, 잘하셨다, 잘하셨다. 잘하셨다. 자, 다음. 공찾기! 아, 너 subs go so bad. 진짜? 진짜로! 감독님들 화이팅! 감독님 저희 6분 59초밖에 없거든요. 내가 뛰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보물찾기 시작! 아,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보물 찾으러 왔어요. 보물 어디 있을까? 감독님, 저 돌솥 두 개 찾았어! 난 두 개 찾았어! 잘했어, 기진아, 잘했어! 이건가? 있다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있다! Damn! 아, 나 왜 하나도 못 찾았지? 너무 슬퍼. 야, 너 어디서 찾아? 왜 이렇게 잘 찾아? 좀 큰가요? 아니면 작나? 오! 아, 물이 들어왔어. 감독님도 같이 찾아주세요. 감독님도 보이시면 찾아주셔야 돼요. Yo, why does some of this look like the set of like some horror like game? Some indie horror game.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귀엽게 다 했다. I thought that was a well. I was like... 여러분! 원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정도만 찾으면 잘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안 찾고 그네 타냐! exactly. 이렇게 사람들의 야유가 많을 때는 잠깐 걷는 척. 어딨지? 일단 하나라도 찾았으니까 괜찮아요. There you go.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와, 미쳤다. 미쳤다. 여기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 나 다섯 개! 후! 됐다! 야, 됐어, 그럼 됐어. 아, 장균이 다 찾아, 무슨.
릴리언이 몇 개 찾았어요? 나 하나도 못 찾았어. 뭐라고요? 나 열심히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도 못 찾겠어. 네, 보세요.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녀도 하나라도 못 찾으면 야유를 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Sparks. Okay. Okay. Now I see where that's from. I see.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녀도 하나라도 못 찾으면 야유를 듣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빈둥대도 나중에 야유를 안 받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인생의 트릴로지. 해원 하나, 베이 하나, 지우 하나, 서른 몇 개? 하나. 서른 두 개. 두 개. 규진이 다섯 개? 아. 아, 다 찾았네. 끝났어. 안 돼. 나 하나도 못 찾았어. 릴리 언니. 잘했어, 잘했어. 와, 장규진! 규진이가 하트 킬이야. 장규도. 막내 그 날쌘 실력이네, 막내. 야, 역시 고양이야. 역시 대장인 내가 팀을 잘 꾸렸어. 난 뭐야? 난 우리 팀에서 시력이 제일 좋은데. 그니까. 슬프다. 그러면 이거 까보면 되나요? 얼마인지. 베이는 만 원이요. 나는 3천 원. 나 천 원. 5천 원! 와, 왜 이렇게 짜? 시간 10분 추가. 오! 13,000 원, 23,000 원. 어? 왜요? 마이너스 5천 원. 버려. There's minuses 버려. 아니야, in there? 그 마이너스를 없애. I was thinking. 5천 원이잖아. 그래도 돼? 5천 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51만 5... 아, 가고 싶은 사람 누구라고? 나! 지우는? 지우는 안 가고 싶어? 야, 원래 외부 활동 나갈 때는 이렇게 대장이 가야 그래! 가야. 그럼 난 대장이니까 내가 갈래. 규진, 베이, 지우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철두철미하게, 철두철미하게 창보기 시작! 아, 여기에 그게 있구나. 조심하세요. 대장인, 저만 믿으세요. 페이저입니다. 우와! 와, 대박. They walk in wearing that. Let's go. 홈런볼? 어, 고구마, 고구마. 이거 둘 다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사면 안 되나? 좋아요. 리얼 둘 중에 뭐 없겠지. Always go with the ramen. 완전 정리됐다. 앞에서 보면 정리됐어. 맞아, 웅집 바이브로 사는 거지, 원래. 원래 인생이 사람들 겉에만 이렇게 잘 꾸며져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좀 몇 개 사가지고 그냥 가격이 되는지 볼까요? 가격이 되는 거 안 되면 빼! 1분! 야, 빨리 한번 1분 남았대요? 어? 일단 라면이랑 물이랑 빈츠랑 고구마랑 27,700원 딱 맞춰서 계산합시다. 아, 그거 포기했어. 꼭 가. 29,500원인데요. 공투값 200원 해가지고 29,700원.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얘들아 무서웠어. 그 릴리언이 원하는 라면 있었어요. 아, 진짜? 왔어요. 아, 고마워. 너희들 최고야. 불어봐. 튀김우동. 와! 이거. 오케이. 맞아. 오. 근데 정말 알짜리였어요. 7,900. 아, 29,000. 아, 이게 이제 29,000. 시간 맞춰 식사. 우리 20분이나 식사할 수. 아니야. 아니야. 알짜리 요리야. 요리. 요리할 게 없는데? 요리. 오! 고기? 오! Let's go! 맛있어. Real meal, let's go! 너무 좋아! 알잘 닦을 센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니 여기 국 언니 가져가세요. 여기 굽는 거. 이 릴리언이 언니 어묵 만들어요? 아니? 아니, 우리 라면. 굽을게요. 버섯도? 이게 더 오래 걸리잖아. 네, 이걸 먼저 끓일까요? 먼저 넣어야 될 것 같아. 네. 그치. 여기 어묵. 여기 꽂이 있어요. 짠. 오. 언니 여기 꽂이 빼서 어묵을 맛있게 꽂아보자. 야, 어묵 짱 다양해. 일단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상상한 대로. 야, 너 짱 이쁘다. 그죠? 왜 어묵탕 꽂이래? 근데 약간 여기 꿀 걸 꽂이 하는 거 아니었어? Right. 아, 어묵탕. 그냥 먹기 좋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희 엄마가 보면 머리 짚고 계시겠는데? 기가 빠지겠다. 채소. 이거 back. What are they doing? 몇 개 넣어? 그냥 다 넣어. 오케이. 절반 채워. 차다. 오, 맛있어 보여. 자기, 맛있어 보여. 저희 시간 얼마 남았나요? 어? 많이 남았는데? 그럼 10분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6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쓸까요, 여러분? 씁시다. 에, 소시지가 완전 좋은 소시지인 것 같아. 소시지에서 육즙이 나와. 어머. 감전 볶게. 삭가삭. 맹맹한 것 같아. 저희 지금 컵라면도 넣을 생각이 없거든요. 언니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언니들!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언니들 너무 여유로워. 캠핑 한 10년 차 하신 것 같아. 지금 라면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면 뿔 것 같아서 덜려고. 네. 우리 이거 어묵탕도 된 것 같아, 그냥. 근데 어묵탕 냄새 나는데? 그러면 그냥 먹을까요? 좋아요. I never had fish cake soup. 라면도 다 끓였고, 오뎅탕도 다 끓였고, 고기도 다 했습니다. 식사 시작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간 맞춰 식사 시작! 네! 나는 어묵탕을 좋아하니 어묵탕을 잘 먹겠습니다. 와, 어묵탕 국물 진짜 뜨근해. 우리 막내들의 첫 요리. 완전 어묵탕이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찢겨진 오늘. 어머, 고기 너무 잘 구웠다. 고기 자체가 맛있는 고기인 것 같아. 이 라면 끓인 둘이 제일 맛있게 먹고 있어. 라면 맛있어. That would be me. 내 국물 이렇게 잘 했대. 저희가 직접 간해가지고 저희가 소금이랑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런 거 없고? 네. 대박이다. 그 꽃게 육수? 그런 거 두 팩 넣고. 야, 말하면 어떡해. 이미 아까 얘기했었어. 그리고 후추 넣었어. 지금 하면 몇 분 정도 남았어. Okay, crab stock. Ah, see. 어? Can't eat it now. 귀여워. 마지막 정리. 엠믹스 걸스카우트 대원들이 계획적으로 진행한 오늘 캠핑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소감 발표 시간. 단, 시간 내에 모든 멤버들이 소감을 말해야 하며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료한대요. 정리가 아니라 말정. 이 정리였어? 그러니까 대장님이 4분 얘기하고 우리가 20초씩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 대장님이니까. 대장님이니까. 말 끊기지 않게. 원래 대장 이렇게 묵직한 자리였군요. 보통 막중하다고 하지 않나? 묵직. 자, 즐거운 정리 시간 시작!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렇게 즐거운 마지막 정리 시간. 캠핑 계획 진짜 잘 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멤버들. 잘 분배한 것 같습니다. 분배를 멤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보물찾기, 저 보물찾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물찾기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경험을 했을 수 있는 이유가 다 뭡니까? 바로 저희 제작진분들과 우리 대표 지우님께서 대장님께서 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 맞아요! 대장님께서 아직 5분이 안 지났어? 5분이 너무 길다! 왜 이렇게 길어? 이미 지났죠? 안 지났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광고를 노려볼까? 홈캡칩! 프링글스! There you go. 자,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계획도 짜면서 계획적으로 행동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제이로서 되게 만족하는 그런 계획 플랜이었고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보물찾기 잘해준 것 같으니까 이 선물을 드릴게요. 우와! 엠미스 계획형 최고 배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해주실 말 없어요? 네. 고기를 너무 잘 구웠어요. 혜원이도 소세지랑 저 뭐야 버섯 너무 잘 구워주신 것 같아서 배지를 드리겠고요. 1년이 보물찾기는 살짝 아쉬웠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대장님이다. 설윤 언니는 요 책상이랑 이런 것들 너무 잘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언니 계획한 배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우가 대장님 해보니까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네네. 자, 되게 잘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지우가 제장을 해봤잖아요. 앞으로 저의 조금 힘든 점을 오늘로써 조금 알아가줬으면 좋겠는 마음을 살짝 전해봅니다. 어때요? 마음이 좀 이해가 되나요? 힘든 점? 네, 조금이나마 혜연 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넥스트. 산드레 학교에 김여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Yo, shippers are going wild. All up on Tumblr. Can you see this? 나는 팩트 뜨고 팩트. 너무 떨려.
저기 얼마나 됐어요 연기한 지? 0일 됐습니다. 네? 0일 됐다고요? 네. 혹시 얼마나 됐어요 연기하신 지는? 저는 인생 연기여가지고 2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5살부터 연기 수업을 받았어요. 아, 5살부터요? 와 대박이다. 처음 해봐요 이번에. 와. 수업 같은 거 한 번 하세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약간 유라헬 닮은 것 같아요. 어?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누구지? 야, 기왁 된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 making an appearance. 누구지? 재밌어지겠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참가자예요. 마지막 참가자 베니설입니다. 아, 마지막 소문이랑. 그래서 오늘 누가 모인 거야? 누가 모인 거야? 누가 모인 거냐? 자, 오디션장에 모인 신인 배우 엘렉스! 오! 네! 패러디 극장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멤버들이랑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연 배우가 되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할 거예요. 면접을 Makes 본 sense. 후 Makes sense. One of the best actors in the group is like 재밌겠죠? The MC. 네. 아! 아! 뭐야? 나 어디 다친 줄 알았어. 여러분 시계 보세요. 시간이 벌써 시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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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보러 가야 돼요. 빨리 여기 가야 돼. 일어나요? 가요? 이쪽이래! 배진솔 씨네. 연기 경력이 어때요? 소리 지르는 연기. 발음 좋지 않은 뭐야. 저희 한번 불러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지원자 배진솔님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참가번호 1번 배진솔이고요. 연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드디어 연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를 보고 떠오르는 감정을 연기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오. 떠오르는 감정이요? 첫눈에 반해버려. 합격. 감사합니다. 저도 금방 있는데 well done. 이게 well done. 소리 지르는 연기, 미친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그럼 하는데. 미친 연기를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발성을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냥 미친 연기요? 네,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바하는 미친 연기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네. 어떤 상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동생이 내가 분명히 입지 말라고 한 옷을 입고 나갔어. 근데 그걸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딱 들켰어. 근데 옷에 뭐가 묻어있어. 오 마이 갓. 레디, 액션. 야! 내 옷 네가 입었냐? 미끄러! 진짜 어려워. 미쳤어. 야, 내가 입지 말라고 했지? We got Jason Momoa and Fast X over here. 감사합니다. 개인기 같은 건 없나요? 개인기요? 아, 뭐 고양이 울음소리라던가 성대모사를 하든 킥복싱을 보여준다던가 발레를 킥복싱? 발레요? 오듯하는 걸 보여줘. 아, 머리 돌리기 보여주시죠. 아, 여기서 꺼내도 되나?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연마해온 머리 돌리기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생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뽀뽀마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개인기였네요. 이제 평가해볼 시간을 가질 건데 지정형이가 총 6개예요. 뭐 어떻게 하면 뭐 시킬까?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잘 부탁드립니다. Still haven't seen it. Need to watch it. 하고 우린 유전자가 달라.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유전자? 너네 엄마 광미양이라며? 나도 다 들었어. 돼지 염통이나 팔던 집 딸이라고. 이게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 딸 주제에. 조심해. 나도 아빠 있거든? 맨날 뭘 제가 야! 진짜 죽고 싶어? 네 딸이 뭔데 내 뺨을 쳐! 네 까짓 게 뭔데! 너네 아빠가 우리 아빠야! 너의 잘난자 유전자 물려준 강준상 교수가 우리 아빠라고! That last shot!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결과는 따로 연락 드릴게요. 그럼 다음은 누가 해볼까? 하고 싶은 사람 나. 있어? 너? 오케이. 너 나와. 네, 지금 그러면 바로 김지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지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초 PR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시작할게요. 큐!
이 뭐지? 아까 좀 젊은이들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이 하는 그거. 그거. 엔딩. 엔딩. 어 그래. 요정 요정. 아 그걸로 했구나. 갑작스럽지만 뭐 시켜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배우가 왜 되고 싶으세요? 그 몰입감을 저도 느껴보고 싶거든요. 한 번도 몰입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연기하면서? 저는 연기를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오 오늘? 지금부터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한 개인기나 뭐 연기 같은 거? 개인기요? 없으면 안 되죠? 오디션 보러 왔는데. 개인기 있습니다. 뭐죠? 네, 보여주세요. 제 개인기는요, 창문 닦는 소리입니다. 아. 저희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하면 약간 편할 때요, 보러 하시면 됩니다. 여긴가? 반대, 반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이 옵니다, 폐하! 역시 면접관이 역시 달라. 심히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송구하옵니다, 폐하! 예비라나! 대망의 넌 our time. 짱 무서워. 릴리진 파마로 가실게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 나는 이제 지원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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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pop 그룹 엠믹스라고 제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걸그룹이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노래를 많이 냈으니까 한번 연기를 도전해 보려고 왔습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영국이랑 미국의 차이로 보여줄 수 있나요? 일단 영국부터 먼저. Can I please have a drink of water? 오, water. 그리고 미국은 Can I please have a drink of water? 오. 호주 발음은요? Can I please have a drink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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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네요. 매력 water?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되게 표정을 보니까 엄청 밝거든요? 지금 플라티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플라티 웃음이죠, 제가 지금. 나 그 플라티 웃음 아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혹시 자신 있는 장르가 있나요? 약간 뭔가 하이틴 느낌의 컨셉이랑 기억나는 연기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었다, 열었다. 와, 사물아. 어? 뭐야, 뭐야? Excuse me? Oh! Whatever. So what's your name? 한마디를 할 때마다 골반을 옆으로 계속 Whatever.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원래 하이틴은 그런 거예요? Mine's Lily. 네, 원래 약간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시네요. 이거 어때?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액션도 제대로 내주세요. 액션! 아니. 액팅이요, 액팅. 아, 네, 알겠습니다. 천송이가 랩을 한다, 쏭쏭쏭. 내 이름은 천송이. 우리 언니 만송이. 내 동생 백송이. 뻥뻥뻥뻥뻥뻥. 네, 안녕하세요. 천송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저요? 천송이에요. 뻥뻥. 어머, 뻥뻥뻥. 너무 격하게 반겨준다. 간만에 나오니까 아, 끝이 뿡뿡아. 봉봉. 아이고 우리 봉봉이. 맘먹고 갈까? 맘마. 다른 느낌으로 살려주셨네요. 와우. 열심히 해봤습니다. 사이를 만드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 무서워. 아웃 오브 캐릭터. 오케이. 어떻게 고르지? 설윤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떨린다.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설윤하고요. 네,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호응 유도 오케이. 비열함을 감춘 순수한 표정. 비열함을 감춘 순수한 표정. 비열함, 비열함이 보이지? 감춘 건 엔딩 요정인가요? Right? 엔뉴 아니야, 엔뉴? 제가 지금 보니까 표정보다는 몸을 좀 잘 쓰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잘,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감사합니다. Everyone's just gonna fall in love with her. 고양이 소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Right back!
아파트 단지에 싸우는 고양이 목소리 뭔지 알죠? 집고양이. 네, 감사합니다. 하늘은요? 네. 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최고의 결과를 보리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 네, 선생님. 믿어요. 믿고 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서의 성적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시고 어머님은 그저 예서의 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오! 에이! 목소리 톤이! 저음 보이스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다.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 매저보. It was fun. 오. 누가 남았지? 나랑 혜원 언니. 누가 남았는가? 누가 남았는가? 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기준 씨. 감사합니다. 한데 마지막이라니. 다음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파이팅! 떨리나 보다. 귀엽다, 귀여워. 애기, 애기. 아, 애기네. 안녕하세요. 하체 무지. 안녕하세요. Acting already.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장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리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야, 피부가 무슨 뭐야? 유리다, 유리. 어머. 세상 물정 모르는 해맑은 막내딸. 오케이. 엄마! 사극이사. 아, 다시요? 어머니! 이 길은 왜 온통 다 흙으로만 덮여 있는 겁니까? 오, 잘한다! 아, 그렇구나. 목소리가 왜 좋네. It's a resting bump.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지 뭐 아니야? 혹시 약과 좋아하십니까? 명대사야. 자, 그럼 바로 지정형이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해드릴게요. 레디 액션. 이거 들으신 자.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사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때린다고 그래, 이 자식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험 안 갈비 통닭입니다. 와! 좋아요. 진짜 안 포인트. 다음 다! 다음, 마지막. 다 저는 그녀에게 주어지는 목걸이, 지원자 목걸이. 다 마지막 참가자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가. 어? 뭐지? 와, 세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인천 사는 오혜원입니다. 연기를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2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경력은 없으신데 21년 동안 연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인생이 연기였으니까요. 와. 한 일을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That's something I would say.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삶에 진짜가 없는 건가요? 삶에? 인생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오디션장도 진심이 아닌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점들입니다. 조건 이게 이렇게 오디션을 하면 지원서 중에 한 개만 쓱 빠질 때 있잖아요. 내 것만 쓱 빠졌을 때. 그렇죠.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걸 모르는 척하는? 감춰야 돼. 농담공 표정. 농담공 표정이야? 그 와중에 또 농담공이 들어가는군요. 아, 오케이. 포인트.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네. 오. 아, 진짜 귀여워. 자, 던지겠습니다. 던질게요. 맞았어. 벗어.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2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이지요. 2개.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박롭스크에서 32년 이츠고 폭발 사건 때 머리? 어떻게 살아있지? 기적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오~ 셋을? 오~ 셋을 팔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뭐야? 그 친구들은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직접 뽑았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와. 이 연기 대본을 처음 보고 하는 것 중에 되게 잘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살펴가세요. 네, 감사해요. Bro, then throw in the application. 네. 수감. 와, 면접 방금 너무 잘 봤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패러 득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총 6개 배역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를 선택한 이유가 저의 이미지랑 정말 정반대인 것 같아가지고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남주역인데 네. 자신 있습니다. 오~ 저는 평소에 이 프레 패러디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라마 패러디를 주인공의 여주인공이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멤버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패러디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희 한번 엠믹스 패러디 극장 촬영하러 가실까요? 네, 가세요. 패러디입니다. 렛츠고! 가시죠. 촬영하시죠. 오 마이 갓. 바이올린 연주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춤은 제가 한 수 위인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Hey, you finally! Brand new mix! You're my heartbreaker! Heartbreaker!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나 아직 불만한 걸 죽지 않았어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뭐 사라 지금 불타는 마널 위해서라는 목표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 하지만 그땐 내게 안녕 또 안녕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 짜증난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 슬프게 해 You're my heartbreaker 내가 뭘 잘못했는지 You're my heartbreaker No way No way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What? 김여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사랑을 하는 나를 알고 줘 Shippers going wild 오, 예쁜 사랑하세요 아버님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Yes 그래 Yeah 네 남자친구라고 우리 장가에 들어오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해보거라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Of course you can't do that 그것이 제 소신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What is this, Itaewon class? 쓰러지고 Called it 이거 귀찮게 됐구만 배진설 네 생각은 어때? 아직 춤밖에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제가 이런 남자를 만났다 멋지네요 사탄들의
장가의 루시퍼의 등장이다. 헐! 짝! 맞춰봐! 짝! 맞췄다. 다 가져간다고? 우리 까먹잖아! 자, 이제 네 차례야. 맞춰봐. 홀! 홀일 거야. 홀! 자기야. 배진솔, 이 오혜원님이랑 결혼해줘. 그 청혼에 이 있는데요. 이 추가요. 아샤추요. 아메이징. 영화 한 편 같아. 여러분 오늘 엠믹스 패러디 극장 촬영해봤는데 오늘 다 어떠셨어요? 저요! 제가 오늘 남주를 맡았거든요. 반지가 생겼네? 오늘 이렇게 결혼도 해보고 가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막았잖아요. 아, 의외 있습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이야. 잘 살아 이거였잖아. 맞아, 해피엔딩이었으니까. 오늘 오디션도 너무 재밌었고 맞아. 진짜 제가 패러디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패러디를 찍어보셔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약간 다양한 드라마들 맞아. 다 섞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맞아. 저희 근데 서로 연기하는 거 진짜 처음 봤잖아요, 제대로. 맞아. 근데 다 너무 잘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 루시퍼도요? 네.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잘 해내가지고 되게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엔 다른 역할들로 재밌게 또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엔딩은 아까 엔딩 마무리 좋은 수준으로 끝내는 걸로 할까요? 수고했다. 자, 웃으면서 와서 시작. 쌤 어디 가셨어, 뭐야? Oh, there's another episode. 오늘 선생님 바쁘셔서 체육대장 너 최대야? 체육대장. 오늘 체육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체육대회까지 할 건데. 오, 체육대회. 자신 있어? 야, 체육대회 뭐야? 반장이 햄버거 싸야 되는 거 아님? 나 근데 잘못 누른 거 같은데. Okay. As I thought. Hilarious. Great. Sometimes heartfelt. Yeah, episode 2 was definitely really nice. But every episode was great. But I do think 4 was maybe my favorite. It's either 4 or 1. Because I always like when they do acting stuff. And I mean, 4 was all acting. Like, that last, like, parody that they did was just hilarious, you know? I mean, they're really good at stuff like that. Anything as far as just, like, funny, you know, like, acting or immersing themselves in a role, they just do it so well, you know? Yeah. But everything was great. Again, you know, watching this just like I say it all the time, just reconfirms my love for them. They're just so funny, you know, like they're funny and down to earth, and you see it here. Like I don't know what it is, but just like it's a different energy with them compared to other groups. It really is. So we continuing this, I guess. I thought maybe 4 would be the last one, but I'm always down for more of these. Yeah, so next week is like some PE episode. Nice. But these 4 were so good. Apologies if I didn't talk too much. In case you didn't know, my throat is just like, you know. But yeah, still, love these. Anytime I get to watch, you know, NMIX, basically being NMIX, it's the best, it really is. Okay, that'll do it for this reaction, guys. I gotta go play that Street Fighter 6 beta. Yeah, even though I played like 5 hours of it yesterday. Still, though. It's a ton of fun. As always, peace, love, have a blessed day. See you next time.